차입 공매도 효과, 레버리지 최대 10배, 비과세까지 안 할 이유 없잖아. 키움에서 CFD 주식 거래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어찌됐든 현재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 폭은 빠르게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천 계약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여전히 미국 영향을 좀 장중에도 많이 받겠죠. 선물 시장 보면서 아직은 오늘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아, 그걸 또 보기 위해서는 예예. 자, 먼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배팅 사이트인데 다음 대통령 트럼프가 항상 1등 달리다가 지금 완전히 떨어졌죠. 이게 60%까지 올라갔다가 46.1% 바이든이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대처 자체가 트럼프가 팔짱 끼고 화해만 내고 뭐 가짜뉴스 때문이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거 독감 수준일 뿐이야 라고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그 대처에 대한 흐름 때문에 이렇게 바꿔나 버렸어요. 그리고 재선에 그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 상황인 거죠. 아, 이건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빨리 조기에 처리를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더 강력한 정책들을 펼칠 수밖에 없고 경제가 빨리빨리 살아나게 만들 요인들이 몇 가지 없죠. 이제는 연준이 그 2008년도에 했던 것처럼 부실 회사채에 관련돼서 매입을 한다든가 뭐 연준이 이제 그건 의회 통과를 해야 되니까 네. 의회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쵸 하원이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또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자, 그 두 번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경제 자체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은 두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각으로 저녁 8시부터 이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담이 있어요. 8시부터 10시까지. 재무장관? 예. 네, 그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회담. 네, 중앙은행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갈 수는 없고 전화로. 네. 근데 이걸 누가 소집했냐면 사우디. 사우디가 이거를 긴급하게 소집을 했고요. 물론 이제 사우디가 이제 지금 현재 그쪽 국가 G20 개최 국가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사우디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유가 급락을 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논의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상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죠. 지금은 유가가 좀 올라주는 게 좀 그게 중요해요. 국제유가가 네.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큰 네.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장 초반만 하더라도 텍사스 철도 옆에 이게 이제 텍사스 지역의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이것들을 규제하는 협회거든요. 네. 철도 협회가 네, 네.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네요. 그때만 옛날에는 이제 뭐 그걸 관리를 했었으니까 네. 근데 얘 오펙 정례회담에 협회장을 좀 초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제 아침에 이제 협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감산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뭐 눈이 그 안건을 놓아뒀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 말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감산의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근데 몇 시간 있다가 갑자기 제기된 내용들이 뭐냐면 야 텍사스 지역이 만약에 감산하면 애틀랜타나 다른 지역은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야. 왜 네가 그거를 줄이라 마냐 해.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국제유가가 확 밀려버리거든요. 다른 나라한테 얘기할 수가 없네. 미국은 그런 그렇죠. 생각을 그러면요. 그러니까 예. 미국 입장에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네. 사우디하고 러시아만 바라보죠.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러시아가 화가 나는 게 그거였거든요. 예, 예, 예. 러시아가 화가 났던 게 국제유가 버티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그 사우디가 감산을 했는데 그 틈을 이용을 해서 국제유가가 버티니까 셰일 기업들의 생산량이 확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미국이 이제 뭐 세계 1위로 올랐을 정도로 큰 폭의 증가를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그 러시아가 화가 나서 이번 더 이상 안 해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사우디도 지금 화가 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크니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측에서 감산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G20 회담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국제 유가가 위로 상방으로 튈 수도 있죠. 그거는 주식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예. 네, 두 번째. 예, 방금 전에 실패했던 절차적 그 표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시각으로 10시 45분. 그러니까 현지 시각에서 9시 45분에 한 번 더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지연시킬 수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실험 이 상태로라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좀 커지니까 아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는 이 표결 정도는 이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안건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고 무너진 말처럼 뭐 합의가 돼버리면 일부 좀 주고받으면 금방 합의가 돼. 지금 시간의 문제이지 그 내용의 네, 규모의 네.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니까 세부 내용에서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통과가 돼버리면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급등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약에 반대로 뭐 G20 회담에서 뭐 별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절차적 표결 또 부결되고 이래버리면. 에이, 하면서 그냥 갑자기 또 밀리면 내일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4% 5%만 안 빠지면 뭐 보합권을 유지를 하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는 안 좋겠죠. 예.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은 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팔고 나가야죠. 그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4월 3일에서 10일 사이에 중국 쪽에서 임상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중국 쪽에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멈췄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공장이 이제 가동률이 확 올라서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나쁘게만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중국이 원유 소비량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원유 소비 급감에 대한 우려도 일부 약화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4월달 지나고 5월달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죠. 이제 코로나 이슈가 그때 피크를 치고 만약에 이제 된다면 예, 네. 또 소비가 또 급증할 수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시장이 망한다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희망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수요일 날 아침에 나이키 그다음에 목요일 날 아침에 마이크론 얘네들의 실적 가이던스 자체는 별로 안 좋지만 당연히 안 좋지만 시장이 어떻게 네, 그 예. 코로나 관련된 컨퍼런스 콜에서 그와 관련된 발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이키가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좀 문제가 좀 있었지만 중국 내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이제 수비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어. 그래 버리면 뭐 시장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어쩌저쩌고해서 별로 안 좋아 마이크론도.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은 요동을 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많이 지수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좋은 뭐 악재성 재료도 호재로 해석을 하면서 과거에 그랬거든요. 이게 지난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처음에는 경제지표 나쁘게 나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나쁘게 나오면 역시 부양정책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치고 올라가고 이런 식의 악재성 재료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러려면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변동성이 줄어들어야죠.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악재도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선 조건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그런 점의 흐름들이 오늘 또는 이번 주에 나와줄지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들을 점검해야 되는지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